책다아없 오늘은 말하기 테스트야. 책다 해가지고. 자, 그래서 many books란 말이 있다 치자. 그렇지? many books 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many books 책이 많다 이런 뜻인가요? many books 하면 책이 많다예요? 많은 책들이란 뜻이에요. 많은 책들, many books 하면. 책이 많다가 아니고요. 많은 책들이, 책이 많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저, 이렇게 해야지. 많은 책들이 있다라는 뜻이지. 책이 많다. 책이 많다 이런 뜻이야 many books가? 아니야. 책이 많다는 아니야. 많은 책들이야. 많은 책들. 자, 예빈이가 앞으로 배워야 할것 중에서 단어는 단어에 시가 있어. 단어에는 뭐 시라 그러면 잘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단어에는 종류가 그러니까 단어는 단어마다 종류가 달라. 이거 설명해 줄게 그러면. 자, 제일 먼저 단어에는 하다시가 있어. 하다시. 하나의 단어 중에는 하다시라는 것도 있고. 하다시가 뭐 어떤 게 하다시인지 얘기해 줄게.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다 이런 거. 좋아하다, 가다, 먹다, 놀다 이런 것들을 보고 하다시라고 해. 그렇지. 하다시엔 다 뭐뭐 하다 뜻이니까 다가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엔 이름씨가 있어. 이름씨. 이름씨. 옳지 뭐. 예빈, 공주, 왕자, 연필, 바람, 공기, 구미, 우주. 구미, 구미. 이런 것들을. 그래, 구미에도 또 이름이 있지. 이런 걸 보고 얘들은 전부 다 무엇이란 질문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이름수라고 해요. 오케이. 좋아하다란 말하고 바람이란 말하고 같은 종류야 다른 종류야? 다른 종류지. 그 다음에 또 단어에는 어떤 시도 있어요. 어떤 시. 그럼 가르쳐 주지 말까? 가르쳐 줄까? 어떤 시에는 행복한 달은 파란 노란 그다음에 많은 적은 큰 추운 이런 말들을 보고 무슨 시라고 한다? 어떤 시라고 해요? 전부 다 뒤에다가 이름씨를 넣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예빈. 예빈이를 행복한 예빈이라고 할수 있어? 어떤 예빈? 어떤 예빈? 어떤 예빈? 어떤 예빈? 행복한 예빈. 그러니까 행복한, 노란, 파란, 많은, 적은, 큰, 추운, 작은, 다른 이런 걸 들어보면 어떤 시라고 해요? 선생님은 단어 시험을 칠때 뜻을 쓸때그 시에 맞게 뜻을 안 쓰면 틀렸다고 해요. 왜냐고? 아, 비슷하지. 비슷하지만 맞는 건 아니야. 왜냐고? 1 더하기 1은 얼마지? 2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3하고 7이 있는데, 누가 더 비슷해? 2하고 3하고 더 비슷해? 2하고 7하고 더 비슷해? 2하고 3하고 더 비슷하지? 그러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쓸까? 아니요. 2하고 3은 다르잖아. 그치? 뜻을 쓸때 선생님은 뜻의 시가 틀리면 틀렸다고 해요. 더 어렵겠어? 그러니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고.
영어에서는 이 시가 무슨 시인지 아는 게 중요해. 나중에 예빈이가 공부할 때이 시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선생님, 그래서 애초에 단어를 공부할 때 무슨 시인지 생각하면서 저절로 알게 돼. 이건 공부할 대상이 아니야. 저절로 알게 돼. 자, 하다시 찾기 쉬워, 어려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운이란 말이 있어. 차가운. 이거 무슨 시일까? 이게 뭔데? 이거 어떤 시잖아. 그치? 자, 아직 시를 다안 알려줬어. 이제 하나 남았어. 가르쳐 주지 말까?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말게 그럼. 그렇지? 애비 어려우니까. 선생님 뭐 어려운 거는 안 배우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세계도 어려워. 일단 한번 들어놔봐. 선생님이 지금 당장 외우라는 거 아니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가르쳐 주고 다음 시간까지 모르면 혼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시는 어찌 시가 있어요. 어찌 시. 비슷하지만 같진 않지. 얘기하지만 비슷하면 그럼 다 갔다 할까 그냥? 다 갔다 할까? 비슷하면 다 갔다 해버릴까? 자, 먼지나 드러나 봐. 예, 어찌 씨는 네. 이런 것들이 어찌시야. 그러면 얘들을 보고 왜 어찌시라고 하는지 볼게. 얘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 자, 이런 말이 있다 치자. 그녀가 행복하게 춤을 춘대. 근데 춤춘다 이렇게 돼. 춤춘다. 그렇죠? 자, 이상하게 썼다. 그치? 춤을, 왜안 써져? 춤을 춥니다. 글씨는 알아보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행복하게 춤을 춥니다. 라는 얘기인데, 춤을 추긴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춘대? 어떻게 춤춘다고? 행복하게. 자, 어찌씨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어찌씨야. 그러면, 그럼 그녀는 뭘까? 그녀. 그녀는 무슨 씨일까? 그녀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래. 이름 씨죠, 그녀는. 그러면 춤을 춥니다는 무슨 씨일까? 그래, 하다 씨. 그러면 여기다가 그녀는 행복하게 춤을 춥니다 말고 여기다가 아름다운이란 말을 넣어볼게. 아름다운 그녀는 행복하게 춤을 춥니다. 그럼 아름다운은 무슨 시일까? 어떤 시죠? 어떤 그녀가, 어떤 그녀라고? 아름다운 그녀. 그러니까 아름다운은 어떤 시고, 그녀는 이름 시고, 행복하게는 어찌 춤춘다고? 어떻게 춤춘다고? 어떻게니까 어찌 시고, 춤을 춥니다는 하다 시. 또 다른 문장을 볼게요. 이렇게 가정이라는 거할수 있어? 가정? 가정. 사실이 아닌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할수 있어? 사실이 아닌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수 있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해 볼수 있어? 몰라요? 그래, 그러면 이건 지우자. 예빈이 강아지 싫어하니까.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렇지. 예빈이가
이제 예빈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 다른 예빈이도 있을 수 있지. 다른 예빈이야. 여기 있는 예빈이는. 예빈이는 예쁜 강아지에게 맛있는 밥을 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나눠볼 수 있겠지. 그치? 예빈이, 이건 무슨 씨지? 이름씨고. 예쁘는 어떤 씨고. 강아지는. 오케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 무엇 강아지. 왜 이름씨고. 맛있는 어떤 밥을 준다고? 어떤 밥? 어떤 식으로? 밥은 무엇을 준다고? 무엇을 준다고? 밥을 준다고? 뭐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줍니다는 받아주고. 너무너무 어렵지, 그치, 예빈아? 못할 것 같지? 하지 말자 그러면, 그치? 어? 선생님이 앞으로 100번 할 거야, 이 얘기를. 못 하겠지, 그러면, 그치? 선생님이 100번 똑같은 얘기를 하면 예빈이는 못 익히겠지. 알았어, 그만 할게.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안 할게. 선생님이 100번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예빈이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것 같으니까 안 할게.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복습 말하기 테스트 하겠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이에요. They are friends. They are friends. 뭐래요? They are friends. 이러죠. They are friends. They are friends. 한번 적어볼까요? 맞든 틀리든 적어보세요. 예빈아, 항상 사람은 틀릴 수 있는 거야. 연필 가져오세요. 네가 얘기했잖아. 그들은 친구들입니다. 뭐라고요? 써봐. 맞든 틀리든 써봐. 예빈아, 맞든 틀리든 쓰라고 하잖아. 맞든 틀리든. 적어봐. 틀리고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 볼까요? They are friends. They are friend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hey are friends. 일단 적는 건좀 이따 하고요. They는 무슨, 좀 이따 적고요. They는 무슨 뜻이죠? 테이는 그들은 그것들은 이런 뜻이죠. 그들은 그것들은 처음 봐요? 테이가 그들은 그것들은 이런 뜻인 거 처음 봅니까? 그래요? 이상하다. 본적 없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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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이거 공부 안 했어? 데이. 처음 봤어? 근데 처음 봤어? 그렇구나. 데이, 그들은 그것들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R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것이야?
그다음에 friends는 뭐고? 오케이, 그럼 그것들은 그것 친구들 이런 뜻이에요? They are friends가? 그것들은 그것 친구들 이런 뜻이에요? 여기 R 있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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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친구들이다 이러고 있죠. 그들은 친구들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R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R는 뭐라고 하는데, 뭐의 한 종류인데, 이 동사 하다시란 말, 하다시 만들어주는 거란 말, 하다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친구들이란 말이 오니까 이렇게 합쳐서 친구들이다 된 거예요. 비 동사의 종류에는 R만 있는 게 아니고 M도 있고 ED도 있고 얘들 뜻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무슨 뜻? 이다란 뜻이 될 때도 있고 있다란 뜻이 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친구들 있다야. 그들은 친구들 있다야. 그들은 친구들 이다야. 여기서는 이 뜻보다는 이 뜻이 어울리겠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얘들은 친구들이에요. They are friends.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은 나의 친구들이에요. 써볼까요? We are my friends.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예빈아,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자꾸 하다 보면은 다음번에 맞는 거예요. We are my friends. 볼까요? They are my friends. We are my friends. Friends. 선생님도 friends 쓸때 어려워서 friends라고 외웠어요. friends라고 외웠어요. friends라고 쓰고 읽을 땐 fri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다음에 그것들은 사진들이에요. 이 picture. 오케이. 들어볼까요? They are pictures. They are pictures. 뭐래요? They are pictures라고 그러고. 자, they하고 it하고 뭐가 다를까? they는 그것들, is은 그것이죠. 여러 개가 있을 땐 day로 얘기를 하고요. 한 개가 있을 때는 is를 해야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은 사진들이에요. 데이 피처. 오케이. 그럼 데이의 뜻은 그것들. 픽처즈는 그림들. 그러면 얘는 어디 갔지? 오케이. 당연히 they are pictures라고 해야 되겠죠. They are pictures. They are pictures.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소리일까요? pick. 여기까지 소리가 picture입니까? pick. 얘는 chore, picture, pictures. 오케이. 나 계속해서 그것들은 나의 사진들이에요. They are my pictures. 한번 써볼까요? They are my pictures.
사진 그림 같은 단어죠? 사진 민증 거예요. 네. 이렇게 찍고 여기까지 맞던 틀리도 늘 하는 거 있어. 볼까? They are my pictures. They are my pictures. 다음번엔 그 실수를 안 하면 돼. 똑같은 실수를. 알겠습니까? 다음번에 또 틀릴 수도 있어. 알았어. 그러고 또 하면 되는 거고. 다음번에 또 틀리면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They are my 지금 pictures. 3학년 중에 pictures, friends 이렇게 잘쓸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 예빈이가 빨리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것들은 옷들이에요. 오케이. 패드 할때 따라 읽기 안 했어? 듣고 따라 읽기 안 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죠. They are clothes. They are clothes. They are clothes. They are clothes. 오케이. 여기에는 th가 있는데 th가 있으면 혀로 살짝 물고 the나 s가 된다 했어. 여기는 the. 근데 발음이 어려워서 clothes 하면 힘들어서 그냥 clothes라고 편하게 clothes. 오케이. 그것들은 옷들입니다. They are clothes.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They are clothes. 오케이. 그리고 예빈아, 이 선생님하고 뭐 시험 치고 하는 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 너 혼자 공부하고 나서 선생님이 예빈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선생님이 확인하고 예빈이가 몰랐던 것들을 알려주는 시간인 거지. 이 지금 시험 치고 예빈이가 틀렸다고 혼내는 시간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They are clothe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들은 내 옷들이에요. They are my clothes. They are my clothes. 한번 적어볼까? 도전해볼까? 맞든 틀리든. 클로스, 뭐 클로스, 뭐 클로. 어떤 소리? 클로, 클로. 그다음에 르즈. 다 했어? 오케이, 확인해 볼까요? They are my clothes. 그래, 맞았잖아. 맞았어, 선생님 봤어. 알겠습니까? Clothes.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나 계속해서, 그것들은 신발들이에요. 그렇지, they are shoes. They are shoes. 됐습니까? shoes 할때 sh가 무슨 소리 내죠? shoes. 됐습니까? 오케이. shoes 뭐좀 특이하게 생겼다, 그렇지? 됐습니까? They are shoe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것들은 내 신발들이에요. they are my shoes. 한번 써볼까? 아니, 그냥. 맞든 틀리든 눈발이 아니지. 도전이지, 그거. 눈발이 아니고 도전이지, 도전. They are my shoes. 한번 볼까? They are my shoes. They are my shoes. Sho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 했네.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뭘까요? 아, 이거 가자. 이건 뭘까요? 그렇죠. Friends죠.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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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Friends. 오케이. Free and라고 외웠어요. Friend.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림들, 사진들. Pictures. 오케이. Pictures. 이렇게 쓰죠. 그리고. Pictures. 예. 고맙습니다. 예. Pictures.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애완동물들 pets. pets. 다음 신발들 shoes. shoes.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다음에 이다 있다. 그것들은 친구들이다. 그것들은 나의 신발들이다 할 때 쓴 거. 오케이, 볼까요? R. 오케이, 그래서 R도 이런 뜻이고 또 나머지 둘도 더 있었죠, 모두. M is R. 전부 다 얘들 뭐라고 부르는데? 이 동사인데, M은 누구랑 써요? I am. 나는 뭐뭐이다 할 때 쓰고요. Is는 he is, she is, it is 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are는 you are, we are, they are 할 때 씁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거는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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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there는 뭐였지? There. There is. There are. 이런 것도 본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There is는 뭔가 한 개가 있다 얘기할 때 쓰는 거고, there are는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거고, there하고 they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가위. Scissors. Scissors. 오케이, okay, scissors 이렇게 쓰죠? scissors 이렇게 쓰죠? scissors 알고 있죠? 몰라요? scissors scissors 오케이, scissors 하죠, scissors scissors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옷은? clothes clothes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오늘은 말하기 테스트로 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쪽지로 뭐 보내라, 숙제 보내놨으니까 그 쪽지 보고. 네. 아니요, 어제요. 네. 봤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